안 맞았던 것 같아요. 네. 아니 그 호흡이 땡이었어요. 전반에는 그냥 땡이었는데 선수가 저를 캐디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굉장히 됐죠. 잘 알겠고 고마운데 다음부터 집 가서 시간 될 것 같아요. 아, 제 저는 효주와 함께해서 뭐 신나게 출발은 했지만 아무래도 선수고 좀 혹시나 힘들거나 다치지 않을까 조금 염려의 마음이 좀 컸어요. 염려의 마음이 컸고 또 저희가 초반에 조금 미스가 많아서 조금 힘든 경기를 했는데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또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왜 도움이 안 됐을까요?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언니한테 많은 도움을 주겠다 했는데 모르겠어요. 오늘 아무래도 처음 하는 호흡을 맞추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조금 서로 사인이 많이 안 받아서 솔직히 오늘 뭐 안 좋았던 건 거의 다 전반에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 거라서 초반에는 네, 나쁘진 않았어요. 근데 뭐 제일 아쉬운 게 도움을 주려고 백을 명했다고 며칠 쫄랐는데 몸이 안 되셔서 많이 미안하고요. 남은 라운드는 오빠랑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벤트 게임이 맞상판을 하면서 좀 가까워지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효주가 제 언니 빼매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. 내가 언니 하면 잘 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두문두문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. 거의 지난 1년을 넘게 쫄랐고 어제도 원래대로 제 캐디가 나오는 거였는데 어젯밤에까지 이제 계속된 어떤 간곡한 요청에 제가 못 이겨 저녁에 이제 급하게 한 8시 반쯤에 그래 이렇게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. 왜 몰랐을까요? 너무 해보고 싶어서 왜냐면 너무 언니랑 같이 이제 마스터판도 하고 시작된 아침이면 정말 사실 정말 좋거든요. 그래서 근데 가끔씩 이제 성적이 너무 아쉬우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알고 싶었고 너무 잘 치는 선수가 성적이 안 나면 굉장히 아쉽잖아요. 그래서 좀 많은 도움을 줄만한데 제가 기가 죽었네요. 그러니까 우선 아쉬운 게 저는 원래대로 캐디를 쓸 생각이었기 때문에 공신 연습원들을 같이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텐도가 뜨는 스타일인데 효주는 이제 좀 굴려서 공략을 하더라고요. 초반에 좀 이제 저도 이제 효주가 어드바이스를 해주니까 이거를 좀 듣고는 싶고 또 내 느낌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좀 호흡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. 네. 아니 그 호흡이 땡이었어요. 전반에는 그냥 땡이었는데 그래서 언니가 전반 끝나고 저희 좀 쉴 때 나는 그린에서만 도움을 주겠다 그러면 근데 이제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고 싶은 느낌이 있는데 이제 효주가 훨씬 더 우수한 선수이다 보니까 이제 듣고 싶고 약간 어중간하게 계속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. 아예 그냥 탁 뭐 이렇게 치는 것도 아니고 내 느낌대로 치는 것도 아니고 공식 연습이랑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은 오늘 전혀 안 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코스가 오늘 핀포지션이 어렵더라고요. 거의 마지막 날 핀포지션이어서 물론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이 시합을 나왔겠지만 다행이다. 그냥 그런 아쉬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뭐 제가 쳤다고 더 잘 치고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. 솔직히 말해서 체력은 전혀 힘들진 않았어요. 네. 다들 이제 주변 분들이 막 힘들 거다, 뭐 백 내지 말고 카트 끌어라 했는데 저는 의외로 체력적인 부분에 전혀 힘든 부분 없고 저는 그냥 멀쩡한데요, 저는. 네. 아주 멀쩡합니다. 제가 효주를 보면서 느낀 점은 이 선수는 정말 좀 감이 다른 선수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그리고 특히 쇼게임 감각이나 퍼팅 라이도 굉장히 잘 보고 그 본대로 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도 성공시키는 능력이 있거든요. 굉장히 이 선수는 조금 탁월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. 네, 그리고 뭐 코스 공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야가 되게 넓고 그리고 다양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이렇게 플레이한다면 정말 잘 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같이 라운드를 한다든지 하면 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쳐야 될지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렇게 뭐 가끔 도움을 받는 편이죠. 효주가 저를 캐디해주고 싶다는 마음은 굉장히 됐죠.
잘 알겠고 고마운데 다음부터 집 가서 쉬면 될 것 같아요. 사양해도 돼요? 제가 다른 선수가 계신데 다른 선수 저는 네, 저는 할 수 있으면 또 해보고 싶어요. 모르겠어요. 그냥 이게 계속 마음속에서 계속 하고 싶다는 게 나와서. 그럼 제가 물론 선수의 스케줄을 전향하는 건 아니고 저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그냥 캐디보다 선수인 것 같아서 골프는 계속 하되 그래도 쉴 때 만약에 제가 뭐 안 나오거나 쉴 때는 네, 한 번씩은 더 해보고 싶어요. 긴장된다는 말을 휴지한테 처음 들었어요. 저는 자기 시합 때도 긴장 안 하고 되게 놀라 치잖아요. 긴장된다는 말을 했고 저한테 또 코스에서 이제 알았어. 난 새 가슴이야. 치우더라고요. 진짜 긴장이 너무 많이 해서 오늘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야. 자는데 한 시간마다 깨고 막 저희 11시에 잤는데 1시 깨고 2시 깨고 3시 깨고 4시 깨고 그냥 아니 일어나야겠다. 일어나야겠다고 오늘 아침에 같이 밥 먹는데도 밤에 안 들어가요. 밥이 잘 안 들어가는 것 같다고. 네, 긴장 좀 많이 한 것 같아요. 다음에 더 잘하겠다. 다음에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좀 나쁠 것 같아서 여자 프로는 안 하고 남자 프로를 맺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남자 고백이 있습니다. 또 내일은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것 같아요. 출근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내일모레 바로 미국 나가고 대회 미국 대회는 언제부터 바로 들어가는 주에 바로 있어요. 네, 뉴질랜드에서 바로 하고 그 2주 바로 대회 있어서 하고 한국에 다시 나와서 한 주 쉬고 BMW를 나갈 것 같아요. 체력 증강. 앞으로 시험을 하면서 체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고 확실히 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. 나는 선수로서의 새가슴은 아니지만 캐디로서는 새 가슴이라서 선수를 해야겠구나, 뭐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도 확실하게 들었고 네, 더 잘 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효주의 어드바이스를 따르려고도 했고 제 플레이 스타일을 하려고도 정말 좀 혼란이 있었는데 내일 이제 원래 키티대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코어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셀럽들도 이제 제가 공치를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프레셔가 있는 상황에는 확실히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분들도 시합은 처음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나름대로 프레셔를 갖고 플레이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합니다. 거리나 이런 건 어때요? 코스 길이나? 이승엽 위원님을 봐서는 굉장히 이제 길지 않죠. 화이트에서 치신다는 분에. 코어 내려올 수도 있겠죠. 그럼요.